안녕하세요. 와우 영어의 라저입니다. 먼저 그 제목에 대해서 좀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강사 20년 차가 알려주는, 그래서 20년 그 반올림 한 거고요. 그래서 한 3, 4년 후면 20년 차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목 설명을 드리면 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한 학원도 한 15년 했고 강사, 그 전에 뭐 강사 영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영어를 가리키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써왔던 게 필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공도 봐왔고 해서 그거를 계속 이제 제가 정리를 해왔겠죠. 조금 더 튜닝도 해오고, 왜냐면 학생들 반응도 받아보면서. 그래서 튜닝하고 나와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온 완결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영어 필사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쭉 가보시죠. 첫 번째 재료 선택, 그 다음에 수준별로 어떻게 하시는 거.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세 개로 나눴거든요. 효과까지 설명드릴 건데, 일단 초급, 중급, 고급 세 개 나눈 거에 관해서는 약간 하시다 보면 그 이게 천편일률적인 그 3등분이기 때문에 수준이 다 제각각이고 요구사항 다를 건데, 그럴 때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그 리브 커멘트, 그죠?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자,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필사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알더라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뭐냐면 필사 하시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그 우리 저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새 미드 영화, 뭐 영화 보고 영화 공부하기도 하고 많이 하시죠. 근데 그런 건 뭐냐면 소리를 따라해서 그 사람들 말을 배워보겠다는 얘기, 즉 영어를요. 근데 필사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영어는 모방이죠. 그러니까 외국은 다 모방이에요. 근데 필사는 글을 모방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트라이브 써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와중에 뭐 쓰면서 자기가 틀린 거 발견하면서 문법도 배우고, 그다음에 어휘도 익히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말 필사하는 거 똑같죠. 그 문화생들이, 그 해당 작가의 문화생으로 들어와서 그 작가의 문체를 익히듯이,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람들의 문체, 글 쓰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에세이 같은 거 쓰실 때, 시험 영어 준비하실 때도 이거 많이 하시고요. 근데 전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필사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필사 소스죠, 그죠? 재료. 이 재료, 필사를 했던 재료 가지고 어떻게 청취와 그 다음에 말하기까지 연습할 수 있는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료 선택으로 가시죠. 어떤 교재를 고를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전제, 뭐 여기 옆에 있죠, 그죠? 방법 이런 것도 그다음에 사례도 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효과까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재료 선택하실 때 수준별로 좀 나누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초급부터 가시죠. 초급 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래머 뉴즈예요. 자, 이거 명불허전이죠. 좋다들 하는 책들.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초급 분들의 경우는 보시면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문법 학습이죠. 여기다가 그 트랜스크라이빙, 그래서 지금 필사를 넣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아니라 해보시면서 직접 써보시면서, 아 내가 설계 알았구나, 그러면서 알고 있는 걸 재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뭘 모르고 있었고, 그죠? 그런 걸 확인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건 뭐냐면 얘가 표준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디엄이라든지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 미드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 슬랭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한 예로 뭐 비가 오는데 비가 우라지게 온다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아, 이봐, 비가 참 많이 오네. 우산을 하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져가는 게 어때, 그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요거 지금 필사하는 그 소스 재료로다가 나중에 스피킹 연습이라든지 리스닝 청취 연습까지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재 구매하실 때 구매 방법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구매 주의사항은요, 저거예요. 오디오. 오디오북이라든지 뭐 오디오가 있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제가 지금 여기 밑에 설명란에다 링크 몇 개 걸어드릴게요. 인터넷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 지문들이 몇 개 설명들이 돌아다니긴 해서, 그래서 이걸 지금 책을 읽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 구매하실 때 많이 여쭤보시는데 어떤 책을 골라야 되냐,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죠? 너무 쉬워도 재미가 없고요.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서점 가셔서 발품파셔서 한번 이렇게 시간을 좀 들여서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중급자로 가보시죠. 중급자분들은요, 아까 보셨던 그래머 뉴스 있죠? 그 인터미디엇이라고 해서 혹은 뭐 어드밴스트까지도 어드밴스트까지는 별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너무 장광설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그 뭐 자료 속에서 많이 익혀가시는 거지 그걸 학문적으로 익히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보셔서 다시 문법도 한번 다시 공부화시킬 겸 이렇게 하셔도 아주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게 저겁니다. English novel, 그죠? 그래서 영어 소설이죠? 원서 읽기들 많이 하시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이 장점이 뭔지? The Little Prince, 이런, 이게 있죠, 그죠? 어린 왕자. 요거를 하나 먼저 예를 드린 이유는요. 그 인터넷 가시면요. 자료가 많아요. 들어보실까요? 엄마? My airplane. And I was proud to tell him I could fly. 이런 식의 책도 있거든요. 근데 이 소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건 또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요걸 실사 끝나신 다음에 청취랑 그 막 회화 연습하실 때로 같이 연습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도구로도. 고급자로 넘어가시면요. 고급자는 그거죠. 이런 것들. 뭐 뉴욕 타임즈도 있고. 그죠? 타임즈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권해드린 건 The Economist입니다. 지금 뭐 통역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들 쓰시는데요. 근데 이카나미스트는 오디오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료 선택이었고요. 그래서 뭐 수준 결정하기가 좀 애매하실 거고 처음에 시작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나가보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려워도 포기하게 되고 너무 쉬워도 재미없더라 하셔서 약간 한 길게는 일주일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해서 골라보신 그 시간도 의미가 있어요. 고르시기만 하면 꾸준히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학습법. 이제 재료 설명드렸고 재료가 골라주셨죠. 근데 아직도 잘 모르실 거예요. 재료 뭐 고르시는지. 근데 요 지금 전제사항 들어보시면 아, 난 이 재료 골라야 되겠다 하고 딱 답이 나오실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대전의 첫 번째 오디오 파일 또 말씀드린데 이건 뭐 제가 이거 가지고 스피킹과 뭐 청취 훈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도구다. 그건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건 그거죠. 언어를 배우시는데 소리나는 법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배우셨는데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배우셨는데 누가 와서 말단 배웠어요. 그럼 이게 막단지, 말단지, 말그단지, 그죠?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디오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시간 허비를 안 하시죠. 오히려 시간 대비 효율성이 좋아서 두 마리 토끼 잡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디오 파일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학습 자료에 대한 이해예요. 이건 저희가 이걸 잘못하신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거랑 똑같죠. 뭐죠? 그림 그리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모르고 그냥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 글자 처음 배우듯이. 뜻도 모른 채. 그래서 자기가 먼저 공부하는 거에 그 지문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아주 완벽의 수준에 가까워야 돼요. I love you처럼. 이거 지금 이거 딱 한번 읽고 I love you 읽고 적어보세요. 그 정도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필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소리 내어 읽고 시작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목표 가시죠. I love her because beautiful 이렇게 가시죠. 그럼 얘 읽고 I love her because she's beautiful 읽고 적으시는 거예요. 이게 필사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요겁니다. 메모리스 펜. 저희가 전화번호에 시작하면 전화번호 이건 이제 뭐 실험도 많이 하죠. 이런 거로 만약에 뭐 010에 88987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세 자리 하다가 하나만 늘어도 이거 기억하기 약간 힘들어져요. 그래서 습관의 동물이라는 얘기죠. 메모리 스팬 늘리는 것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얘기죠. 청취하고 독해할 때 독해 만약에 이렇게 문장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독해력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말고 와서 마지막 다 왔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앞에 내용이 생각이 나야 독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 독해가 안 되는데 청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막 필사하시면서 이 메모리 스팬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뭐 하셔야 되냐면 최소한 의미군으로 적으셔야 돼요. 의미군이 뭐냐면요. 이런 게, 얘는 의미가 아니죠.
얘가 의미군이에요. 영어로 청크라고 하거든요. 덩어리라는 얘기죠. I love her. 우리말로 얘기하죠. 아, 나 그 여자애 참 좋아. 왜냐면 이쁘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끊고 오셔야 돼. I love her. 였고요. 그 다음에 또 보고 소리내 읽으신 다음에 Because she's beautiful. 그래서 발음도 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혀로 한번 발음해보시면 남아있어요. 잔상이. 그 잔상도 의존해서 적으시는 거예요. Because she's beautiful. 적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쉬운 문장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가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뭐가 늡니까? 습관이 바뀌어서 메모리 스팬, 기억의 장이 늘어요. 그래야지 여기 보시면 청취랑 독해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의미군으로 끊고. 그래서 지금 뭐 전에 말씀드린 게 약간 일맥상통한 게 내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이해를 해야 어서 끊는 줄 알죠? 그래서 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끊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맨날 듣는 저기 보통 듣는 예문에 보면 뭐 아버지 다방에 들어가신다. 그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읽고 적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암기냐 이해냐예요. 지문을 이해하고 오는 건 좋지만 이걸 굳이 이런 분들 많으시죠? 아, 우리말 해석을 해놓는 분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그건 잘못된 게 사기 랭귀지가 바뀝니다. 영어적으로 사고하시라는 게 그거예요. 얘만 생각하세요. 이걸 한국말 어떻게 할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이런 내용이야. 보세요. 아까 봤던 거. 아까 있죠. 그죠? I love her. 그죠? 생각하세요. I love her. She's beautiful. Because she's beautiful. 할 때 누가 그걸 이렇게 한국말로 빼놓고 갑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대전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원문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 타겟 랭귀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말 자꾸 해석을 하시면요.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진짜 우라지게 온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건 영어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 원문을 많이 접하시면서 아 이건 우리말이 이런 뜻이겠다 이렇게 받는 게 맞죠. 우린 지금 우리말로 시작을 많이 하시거든요. 타겟 랭귀지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을 이해하셨다면 이해한 지문 가지고 이제 필살하겠다고 앉아 계셨다면 한 문장을 읽고 자기 기준에 맞게 청크에 맞게 의미군에 맞게 그 다음 난 좀 메모리 스팬 연습해 볼 거야. 그죠? 너무 짧게 하면 누가 틀리겠습니까? 필사는 약간 틀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요만큼 읽었어요. 그죠? 읽고 다시 적을 때 암기한 걸 적는 게 아니고요. 이해한 아이디어를 그려내는 거예요. 이걸 자꾸 생각하셔야지 생활영어를 하시든 뭐 글을 쓰시든 아이디어 글로 글을 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여기 뭐 번역기 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말로 뭐가 뭐야? 이걸 영어로 뺐을 때 그걸 옮겨왔을 때 외국인들한테 외국인 원어민들한테 뭐 이거 한번 봐줄래? 첨삭 한번 봐주세요. 봐주면 이게 도대체가 뭔지를 잘 모르죠. 문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걸 방지하는 또 하나의 기능이 지금 필사입니다. 자, 이제 대전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작가이다. 이해가시죠 이제? 원문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공부해왔어요. 이제 필사하려고 앉았어요. 자, 한번 발음해서 읽었고 적을 때 내가 넥을 적듯이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적기만 하고 마시거든요. 물론 적는 게 어느 정도 적는 게 도움이 되세요. 근데 기왕 같은 시간 앉아있는 거 10분 앉아있는 거 더 도움이 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지 날이 쫑 쓰고 그냥 무조건 앉아있는다고 영화 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날을 세워서 하셔야 돼요. 그때 날 세우는 방법은 넥을이다. 내가 쓰는 거다라고 쓰시는 거예요. 전제 마지막 검토하셔야죠. Proofreading이라고 합니다. 에세이 쓸 때 다 쓰고 나서 검토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문과 면밀히 비교해 보면서 뭐 내가 만약에 어를 어로 썼다 음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has been인데 have been으로 썼다. 그죠? 그 뭐 같은지 아시겠죠? 수일치 같은 거. 이런 걸 면밀히 보셔가면서 아 내가 이걸 못 봤네. 그 다음에 내가 앞에서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스팬이 적으니까 주어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동사에서 have를 쓰고 말았네. 그 다음에 고급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이런 거 있죠? and dash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세미콜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아 내가 이때 이걸 못 썼네. 근데 오늘 보면서 아 이때 쓰는 거구나 하고 아하 그렇게 알게 되신. 자, 여기까지 개론입니다.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디어 생기셨을 게 기준을 하시던 분들은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영상을 조금 나눴거든요. 길어서. 영상에서는 밑에 옆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방법인데
사례별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호급,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저희 아이들 저한테 배우고 있거든요. 그들이 하는 거 다 보여드리고요. 중급, 아까 썼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급, 뭐 저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론 내서 요 지금 필사 방법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참고해 주시죠. 요즘 계속해서 다시 찍고 있거든요. 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안녕히 계세요.